갑질과 욕설, 부당해고 논란까지 벌어진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었죠. 내부 상황을 들여다봤더니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된 공공시설에서 일반 사기업에서도 나타나기 힘든 일이 벌어진 이유, 윤영균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10월 대구시 국감장에서 대구경북 섬유산업연합회 상임 부회장이 직원들에게 한 욕설이 공개됐습니다. 이후 직원들에게 보복성 업무 지시까지 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배 부회장은 직원들의 무능함을 탓했지만 한 7천여 건의 유물이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등록이 하나도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부터 박물관의 제일 중요한 업무가 등록인데 등록이 왜 안 돼 있느냐. 다른 지역에서도 오랫동안 관련 업무를 했던 직원들은 잘 모르는 얘기라고 반박합니다. 데이터베이스로 남아있는 것에 대한 이해를 잘못, 이해 부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문서로 출력을 해서 처리돼 있고. 욕설을 들은 직원들이 근무한 곳은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라는 곳으로 크게 비즈니스 센터와 섬유 박물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국비 676억 원과 시비 401억 원, 민자 53억 원으로 만들어졌는데 민자 53억 원 중 섬유 관련 단체들이 실제 낸 돈은 5억 원에 불과합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곳은 형식적으로는 3년마다 운영할 단체를 공개 모집하지만 위탁 운영 중이던 섬유산업연합회는 공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게 내부의 증언입니다. 지난해 재공모를 앞둔 시점의 내부 회의 파일을 보면 그간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위수탁이라는 것도 형식적 절차에 불과함을 짐작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자가 책임할 이유가 없어요. 기타에 있던 단체들도 책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얘기가 다시 일사 단계가 되는데. 인건비와 관리비, 섬유박물관 운영비 등은 비즈니스 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이 내는 임대료로 충당합니다. 대구시는 이것으로도 모자랄 경우 부족 부분을 지원한다는 조례를 만들고 매년 12억 원씩 세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경영 능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 7명이 거쳐간 상임 부회장 자리는 모두 퇴직 공무원 출신들이 맡았고 관리직 직원 상당수는 전 현직 시장과 정치인 보좌관 출신이었습니다. 다 알죠, 섬유업계 쪽에서는. 김범일 시장 비서관 출신이라는 거. 이분도 현 권영진 시장 캠프에 계셨던 분인 거. 이명규 의원 옛날에 상가위. 폭언과 욕설 등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구조였다는 게 직원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장식이 21세기에 이런 기준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80년대 조직 같은 느낌. 그러니까 너무 서러운 게 있어서도 너무 폭력적인 것 같고. 직원들의 전문성이 무시되는 가운데 수백억 원을 들여 지은 섬유박물관은 제대로 된 기획전도 몇 건 못하고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 미술관의 기획전시 하나가 한 1억 2천 정도 든다고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1년 하계팀 예산이 1억 2천입니다. 박물관은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지어진 거잖아요. 그 연합회 쪽에서 이렇게 막 정치적인 이점을 위해서 사적으로 다루는 거를. 제대로 된 시립 박물관을 만들자, 유명한 작가의 이름을 딴 미술관을 만들자, 대구시는 이렇게 건물 올리기에 열중하지만 정작 1,000억 원 넘는 세금을 들여 지은 건물은 사실상 특정 업계, 퇴직 공무원, 정치인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